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구축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남구 대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학병원 앞 구축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학병원 메인 상권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버스 정류장 내려서 본 건물을 지나 가톨릭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곳입니다. 주변에는 대부분 약국이 입점이 되어 있으며 본 건물은 식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 상가를 찾는 손님이 많아 상가 한 곳은 장사만 20년째 하고 계시고요. 오늘 건물은 현재 비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지만 향후 역세권 건물로 타이틀이 바뀌는 곳입니다. 1호선과 2호선 연결해주고 서대구 KTX 역사를 이어주는 트램 노선이 지나가는 라인의 건물이니 투자로서도 좋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로도 추천드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도로는 두류 내거리에서 안지랑 내거리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도로에 트램 노선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 대로변에서 바로 가톨릭 대학교 병원 정면에 바로 보이시죠? 가톨릭 대학교 병원 진입하는 메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건물은 우측에 있는 조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주변의 상권은 스타벅스나 이런 파리바게트 입점이 되어 있으면 검증된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 병원 버스 정류장이 지금 바로 여기 포토 한 데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버스 정류장 버스 이정표 보이시죠? 저기 바로 버스 정류장입니다. 내려서 오늘 건물 상권으로 오늘 건물 앞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건물 접한 도로는 남쪽 도로, 남쪽 도로 여기 왕복 2차선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건물인데요. 1층에 상가 3칸, 그리고 2층에는 주택, 3층도 약 10평 정도 되는 사무실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5개, 3룸 2개, 총 7가구에 대지 220제곱미터, 건물 396제곱미터, 대지 9평수 환산시 66.7평, 건물 120평입니다. 건축연도는 84년 4월 17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 5천, 현재 대출은 건물에 설정된 게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약 4천만원 예상 임대보증금이고요. 현재 인수가 14억 1천만원에 나와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토탈 41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건물 임대현황은 이렇습니다. 1층에 상가 3칸, 그리고 지하 노래방인데요. 지하 노래방은 현재 공실이고요. 그리고 2층에는 3룸 2가구, 3층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손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손보고 거주하시면 딱 좋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1층은 각각 100만원씩 그렇게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수의 약 35평 가구를 두 가구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방이 두 칸짜리로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요 주변에 보시면 이런 상업시설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 병원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손님들이 이쪽 주변 상권을 다 이용을 하는 그런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여기가 또 역세권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투자로서도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보시고 2층도 약 30평 중방 평수가 나오니까 전체 다 터서 손을 보시고 주거 공간으로도 쓰기도 굉장히 적절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가 가톨릭 대학교 병원입니다. 병원이고 병원 앞쪽에는 전부 다 약국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학병원, 대형 대학병원이 끼고 있기 때문에 상가 공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